요즘 경제 위기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융생활이 어려워진 청년들의 지갑을 노리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수법은 점점 발전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구재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신용카드, 휴대전화, 노트북, 자동차 등을 할부로 사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대부업자가 물건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고 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개통한 휴대전화 기계값은 본인이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습니다. 100에서 300만원을 벌려고 하다가 500에서 600만원의 빚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작업대출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직업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가 힘든데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수수료로 대출금의 50%까지 떼어가는 방식입니다.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업체나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거르세요. 대출은 쉽게 할수록 갚기가 힘듭니다. 대출은 무조건 어렵고 적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 즉시, 당일,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대출 승인,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몇 살 이상부터 가능, 무직자 가능 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포통장입니다. 네 명이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무조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휴대폰, 통장이든 나의 명의를 빌려주면 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용당하는 것은 물론 어마어마한 빚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 한도는 20%입니다.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바로 도움을 청하세요. 지급정지 및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이트 신고는 118, 피해 상담 및 환급은 1332로 연락주세요. 불법 금융신고는 금융감독원으로 해주셔야 다른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 걱정된다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M세이퍼 사이트를 이용하여 명의도용을 방지하세요. 금융사기에 연루되거나 금융피해 사실이 부끄러워 숨긴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이나 대구청년센터에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혼자서 하면 어려운 일이 함께 고민하면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